탑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의 진행을 맡은 오산 탑 센터 샤론 로즈 마스터 장하영입니다. 네,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이 시간에 참석해주신 탑사나 사업자님들과 처음 알아보러 오신 사장님들 매우 환영합니다. 서로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힘차게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애터미에서 성공은 매월 5천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월 5천만 원의 고소득자가 되려면 그첫 발은 월 200만 원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토 판매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1강의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 오사 탑센터 이양수 스타마스터님께 알아보고 이어서 2강의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서 강남 탑센터 김경희 스타마스터님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강의 이양수 스타마스터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화백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백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백은 아니고 매주 놀아도 돈이 펑펑 쏟아지는 화려한 백수. 네, 이 양수입니다. 네. 전에는 화려한 백수가 아니었어요. 일을 해야만이 수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수당이 펑펑 나오니까 화려한 백수 맞잖아요. 그쵸? 네, 애터미를 통해서 이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해 드릴 것은 애터미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성공이 바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의 그 가치,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지금 현실이 어떤 건지 그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왜 돈의 4분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는 생산을 하는 사람 프로라 그러죠. 아마추어는 생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즐기는 분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럼 왜 볼까요? 네, 뭔가를 우리가 생산해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프로가 되려면 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employed. 이분들은 이제 노동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내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수입을 만들어내신 분들을 employee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 아래서 밑에서 일하기 싫어. 그럼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혹은 또 어디 가서 또 전문성을 배워가지고 전문가 직업을 갖는 분들을 셀프 엠플로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그렇죠?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나의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수입을 얻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인베스터. 이분들은 이제 투자자죠, 투자가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자, 이쪽을 발을 뚝 잘라서 봤을 때, 자, 이쪽을 좌측으로 봤을 때 나는 좌측에 해당되는지 우측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좌측에서 맨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현실이더라는 얘기죠.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 30여 년간 이제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했지만 한 10여 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동의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부자 될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한 달 죽어라고 일을 해봤자 한 달 쓸 거밖에 안 줘요. 두 달 쓸 거, 세 달 쓸 거 주면 좋은데 한 달 쓸 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밑에 아래로 제가 셀프 오너가 되는 거죠. 셀프 창업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거 역시 아 이거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돈을 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내 직업을 내가 돈 주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는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역시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 안에 녹아있는 그 다음의 세월이 나에게 또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죠. 바로 노후라는 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니까 이쪽에 이 우측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 자, 첫 번째 노동의 수입이라는 거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자, 노동의 수입 색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에서 40대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어요. 그렇죠? 힘 좋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의 전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쪽엔 돈 벌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런데 50에서 60세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자, 70에서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영 없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네요. 우리는 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 기회의 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벌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젊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내일 또 일하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일하면 월급이 또 나오겠지. 아, 다음 달에 내가 또 일하면 내가 운영하는 데서 돈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어느새 머리가 허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노동의 수입을 가지고 내가 이때 이 재산을 비축하지 않아놓으면, 비축해놓으면 괜찮아요. 이쪽에 가서도 평생 먹고 살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이때는 어떡하냐 이거 이제 기회의 색은 영영 없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운 가난이 항상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걸 준비해놓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데 요즘 현재 시장 경제는 어때요? 시장 경제는 어떠냐? 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밥상 물가가 35%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차려먹는 밥상이 35%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중에 일반 식당 이런 데서 35% 밥값이 올랐냐 이거예요. 안 올랐거든요. 원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35%를 올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작년 정부 총 지출이 600조예요. 지금 재정 적자는 최대라고 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하루에 3, 40만 명에 계속 확진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방역을 하다 안 되니까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온 거예요. 그냥 위드 코로나,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30에서 40만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장기간 영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출 자제. 또 이제 개인들은 나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코로나라도 걸리면 또 굉장히 무서운 그 질병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외식업체, 요식업체라든지 이런 모임 단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학원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여서 또 일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줄도산을 해버려요. 줄도산을.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거를. 강건도 불구경도 못해. 왜? 나한테 또 두려운 코로나가 또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이것 때문에 개인 파산이
5만 건이 역대 최대라 그래요. 14년 만에 최대라 그래요. 그리고 법인 파산이 1000여 건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또 공적 자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안정시키고 나면 많은 돈이 풀리면 또 인플레이가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어때요? 또 치솟는 유가. 예, 유가는 어때요? 예, 경유값이나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처음 봤어요. 평균 1,918원, 어떤 주유소는 2,000원이 훨씬 넘었어요.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휘발유는 평균, 전국 평균 2,002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다녀보면 차가 안 보여. 차가. 기름값이 올라 있으니까. 아, 그건 좋더라고요, 참. 혼자 그냥 밀리지 않고 제 시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예,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가 한없이 지금 오르게. 이게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장기화될 조짐이 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너무 급박한데 제가 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없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2022년 서울 평균 집값이 이제 아파트 값으로 하면 11억 5천만 원, 약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 평균 300만 원 받는 분이 이 1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매월 12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무려 약 80여 년간은 모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집값은 집을 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수하게 일을 해서 급여로만 해서 집을 사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아파트 이제 포기하고 다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값이 2020년 대비 상승이 30% 이상 상승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바뀌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는데도 잘 안 내려. 그 이유는, 예, 세금 문제가 또 걸려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예민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자리가 이제 대이동을 하는데, 배달업이라든지 청소업이 20%가 상승했대요. 청소업. 왜 그러냐면, 이런, 거리에 가보면은 다 불 꺼져 있어요. 상가들이 폐업한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업계가 20%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역 아르바이트를 해요. 내가 사장인데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장기적이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손실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그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건데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변혁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개인이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모면해 볼까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주식 투자라도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도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저도 한 십몇 년 정도 해봤는데 결국은 손실 보고 지금은 이제 다 털고 말았는데 애터미 하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기질 못하고 결국은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는 창궐 했을 때는 주가가 왕창 떨어졌죠. 그때 이제 그 경기 살리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대출을 좀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개미들이 다 들어오네. 그러니까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확 폭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들어와 가지고 좀 땄다고 싶을 때 그냥 그걸로 그만두면 주식은 딴 거 끝나는 건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들어가면 이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든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끝날 때 시점에 봐야 돼. 돈을 지금 딴 애한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 정세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팔지 언제 살지는 몰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도 안 돼, 이것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따신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땄으니까. 그리고 또 춤추는 거, 주가, 코인. 예. 코인도 한때는 지금 8천만 원 가까이 갔지만 지금 5천만 원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모면을 하려고 남들이 했던 거를 아 누가 이걸로 해서 좀 재미를 봤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재미를 보고 싶지. 그래서 들어가. 그래가지고 물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파산으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애터미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애터미의 현실은. 애터미의 현실은 예, 푸른 신호등이에요. 건너가세요. 안전합니다. 예, 건너가세요. 안전합니다. 그 점검을 하고 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올해 이제 3조 이상 글로벌 총 매출 3조 이상 매출이 이제 예상될 거라고 우리 작년에 총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했잖아요. 계속해서 수직으로 매출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애터미는.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도 우리가 대안으로 마련해 가지고 할 게 있는데 없어요.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뭔가 수입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현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애터미에서는 소비자들을, 사업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의 길이 다소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분들이 또 계셔. 오토 판매사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반에 그래, 반띵 해가지고 또 판매사라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판매사를 프로모션이 생겼어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대 프로모션이 있어요. 나로부터 좌측에 우측에 250, 250 이상 회원들의 매출을 보름 동안 정산할 때 250, 250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데 자 그것도 버겁다. 그러면 정말 부업으로 월 100만 원 플랜을 해서 150만 PB 대 150만 PB로 해서 대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에서는. 그럼 어때요? 이거는 소비자를 위해서 애터미로 통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2022년까지 해외, 올해 2022년 말까지 해외 27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022년까지 27개국, 우리 한국까지 28개국에 이제 애터미 지사가 열리는데, 그러면 나는, 문제는 뭐냐면, 내 회원이 많아야 돼요. 내 회원이. 해외 100개국을 나가고 150개국을 나가도 내 회원이 많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심없는 또 신제품까지 개발해서 우리에게 안겨줘요. 애터미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모든 것을 컨설팅에 세팅해서 턴키로, 키를 나에게 그냥 통째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턴키 베이스로.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앞날이 계속 푸른 신호등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고퀄리티 예,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이 또 이제 열릴 텐데 이때 모두 다 들어가 보셔서 우리가 교육의 그 바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택배 문제로 또 많은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터미 택배가 또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애터미 파란 차가 애터미 노고를 달고 전국 16개 도시를 누빌 거예요. 그럼 애터미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도 애터미를 알 것이고 그 아는 분들은 알아볼 때 누구 회원이냐 이거죠. 내 회원이 돼야 되겠죠. 내 회원이. 뭐니 뭐니 해도 내 회원이 돼야 장땡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애터미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심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자 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나의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의 현실을. 자, 지금 시장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애터미가 지금 애터미 현재는 또 어떤 건가? 푸른 신호등이죠. 신호등이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오시고자 하신 분들은 네, 부업인가 창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부업자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부업자를 이제 육성시킨다. 부업자 온갖 세미나를 지금 많이 애터미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정말 부업을 하신 분들이 부업으로만 그칠 것인가, 부업답게 하는 것인지. 애터미 부업의 컨셉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의 잡을 만들어서 전업을 할 기회를 계속해서 목표를 갖고 하는 게 바로 애터미 부업의 컨셉이에요. 옛날에 부업은 뭐냐면 고민형 눈깔 붙이기라든지 뭐 바느질 해가지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업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되면 그 부업은요 절대로 전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 사업의 부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철저히 시간을 쪼개서 내고 쓰고 해가지고 전업으로 와서 애터미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 부업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돈 몇십만 원은 벌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업에서 전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애터미 컨셉의 부업가의 컨셉의 본질을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업으로 출발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현실에 남아있는 것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것. 그런 이유로 또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곁다리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본업을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되신 분들은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쓰시냐 이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쓰시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우물 안에 있는데 우물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던진 낚싯대에 낚싯바늘을 물든지, 아니면 내가 우물을 타고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기에다 써야 된다. 내가 우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간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실만 점검하고 한탄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현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회원은 늘어나고 있는지? 나하고 평생 손잡고 갈 파트너는 나오고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거기에다 시간을 쓰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는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부업이야. 옛날에 곰 눈이나 북치고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전업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전업이 될 것 같으면 뭐 누구나 다 부업해버리지. 그러니까 안내할 때 내가 성공, 정말 진짜 성공자라면 안내할 때 제대로 안내를 하시든지, 내가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일을 해서 시간을 제대로 쪼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터미만을 위해서 애터미로 성공을 해보겠다 해서 애터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창업주답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점검을 지금 해볼 때라 이거예요. 도전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네. 도전 속에서 실천이 된 거예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도전은 내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커피숍을 차렸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내가 직접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값없이 주니까 이 좋은 시스템을 무자본으로 값없이 주니까 그렇게 값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화백이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번, 또 그 다음 주는 두 번. 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의 세가하고 무관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제 노동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공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냐 이거죠. 나의 현실은.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지금 점검할 때입니다. 성공하는 데다 써야 됩니다. 성공하지 않을 곳에다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시간은 24시간 항상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 시간은 반드시 나중에 보답을 하든지 보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체예요, 시간은. 시간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 시간아, 나 오늘은 좀 힘들어. 내일 나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어때요?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가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 있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적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또 사랑이라든지 생명, 믿음,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적 가치는 뭐냐? 자, 본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도구적 가치를 하는데 뭐냐? 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적 가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질적 가치는 장기적이에요. 내가 최종 이루어야 될 것인데 이 도구적 가치는 항상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이에요. 자, 돈을 내가 많이 벌었어. 이제 돈이 계속 펑펑펑 쏟아져. 그러면 돈도 싫고 이제 뭐 다 싫고 그냥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옷도 처음에 없을 때는 옷이 막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옷도 이것저것 막 좋은 거 사 입다 보면 이제 옷도 싫어 이제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도구적 가치예요. 권력, 재산. 먹는 것도 배고플 때 줘야 맛있지 배부를 때 또 먹으라고 주면 이건 뭐예요?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적 가치는 뭐냐? 내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취해야 될 게 이제 도구적 가치인데 이 도구적 가치 중에서 뭐냐면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사든지 그것도 없어.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애터미 같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내가 도구로 나의 도구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애터미에서 성공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이 들어옵니다. 이걸 바로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해요.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이면서 권리 소득으로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3대까지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써 내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이 나에게 손에 잡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는 내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도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다른 데다 낭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가보자라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경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 졸려서 감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애터미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네 타이어예요. 우리가 자 일요일도 쉬지 말고 토요일도 쉬지 말고 저녁에도 쉬지 말고 하자는 건 뭐냐면 30년에서 40년 할 거를 3년에 압축해서 끝내자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자, 내가 평생 30년, 50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쉬는 날 쉬고 어디 갈 때 다 가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디 있냐? 가난 혹은 뭐예요? 절망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를 3년 오는 사이에
나의 시스템을 끝내버렸다. 자, 30년 할 걸 우리 3년에 압축시켜서 끝냈다.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월 1억씩 받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2세가 받겠죠. 그럼 2세가 매월 1억씩 받아요. 그런데 가난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윈윈 구조, 상생협력 구조예요. 애터미에서는. 내가 똑같은 커피숍을 하거나 빵집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옆집에 빵집이 바로 옆에 생겼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도도 그걸 아니, 모르니, 뭐 그냥 고소를 하니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애터미는 내 옆에 바로 또 나오면 좋아. 서로 도와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상생구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함께 성공하는 게 팀워크사업이에요. 팀워크사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 함께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터미, 지금 이제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토판매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오토판매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자, 수입으로 보면은, 자,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면 월 200만 원 이상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건물 8억 원짜리 이상을 건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평생 일해가지고 8억 원 모으기 힘듭니다. 못 모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오토판매사만 되게 되면 8억 원 이상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연봉 1억 이상이 돼요. 오토판매사에서 반드시 1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 30억 원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감가가 안 돼. 왜? 실제 보이지 않는 뭐예요? 사이버상에 있는 건물이고 나를 위해서 회원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싸고 좋은 제품을 써줌으로 인해서 끝없이 이 수입은 마치 인세소득처럼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 속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공실 생기지, 또 이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도 보수해야 되지. 어때요? 또 건물 오래되면 낡아 또 새로 신축해야 되지. 자기 재산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지런히 해서 이 건물 세우면 돼요. 사이버 건물 세워야 돼요. 자, 2억 이상이면 50억 원 이상의 건물 갖고 있는 효과된다.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연봉 4억 이상은 100억 원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100억 원 건물. 자, 연봉 10억 이상 임페리얼까지 가시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를 우리가 사이버상에 세우자. 근데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봉 2천만 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오토판매사까지 가자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 목표가.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시간, 사랑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오토판매사 됐는데 여기서 안 하실 분 계세요 혹시? 네.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데서는 끝없이 도전을 해옵니다. 뭔가가 도전을 해와요. 거기서 내가 그 도전을 피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응전을 해야 돼요, 응전을. 뭘로? 목표와 행동으로 가지고 응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성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네, 이걸 했어요. 도전해오는데 내가 계속 응전을 해서 이겼다, 싸워 이겼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한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뭘로 성공하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로얄이 되신 분, 임페리얼 되신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임페리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있기에는 그 바닥에 깔린 베이스 얼마나 우리처럼 똑같은 그 과정을 다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그렇고 3개월 후에도 그렇고 6개월 후에도 그렇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간 거는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끝없이 행동을 실천하고 도전과 반복 속에서 어느새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간 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만든 산물에, 남기고 온 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해야 할까 하고 열정과 사랑을 심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현실과 애터미, 나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경청하시면서 모두 모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를 만나 날마다 새로운 날 스타마스터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 시간에 현실 점검과 또 애터미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 또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방법과 해야 할 일과 또 나의 자세에 대해서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이 오토 판매사는 완벽한 성공자라고 했어요. 네, 성공의 첫 걸음이 오토 판매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걸음이라고 하면서 완벽한 성공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임페리얼까지 갈 모든 과정을 그동안에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 핀이 있어요, 핀. 그죠? 1억 이상 연봉자인 리더스 클럽 핀, 2억 이상 연봉자인 또 로얄 마스터 핀, 또 4억 이상 연봉자의 크라운 마스터 핀, 임페리얼 핀까지 이렇게 1억 이상 연봉자부터 핀이 있었는데 오토 판매사 핀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애터미에서. 그건 뭐냐면 그만큼 오토 판매사가 중요하고 거기까지 가야만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오토 판매사를 간 것은 성공자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핀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오토 판매사 핀을. 여기도 보니까 몇 분이 달고 계신데, 예, 너무너무 귀한 핀이죠. 저도 이제 리더스 클럽이고, 이제 2억 이상 로얄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첫 그 오토 판매사 교육을 갔을 때, 세미나를 갔을 때, 오토 판매사입니다 하고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때가 너무 새로워요. 저는, 애터미가 이제, 전업을 했죠. 저는 부업이란 게 사실 뭔지 몰랐어요. 회사 다니고 있다가 제품이 좋아서 건강식품을 먹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부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나오는 돈이 내 전부인 거예요. 전부. 월급을 한 300만 원에서 350 정도 받고 있었고요. 한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이듬해 1월이면 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또 월급이 오르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애터미 7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빙고라고 하죠. 그죠? 30대 30이 맞으면 수당 들어오는 거. 그거 7만이 들어오면 한 달에 7만 원이 들어오면 그게 내 전재산인 거예요. 그 다음 달에 한 달에 15만 원이 들어오면 그게 내 전부인 거예요. 수입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차량 유지비도 안 됐어요. 그죠? 어디 나가서 근사한 곳에 가서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에게게게게 저걸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애터미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제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됐어요. 하지 않 성공을 못하면 어때요? 한번 시작하고 한번 망하면 그냥 100%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지켜요? 낙인, 다단계 이 낙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더니 7만 원이 15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년이 되니까 192만 5천 원이라는 수입이 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토 판매사라는 것은 박한길 회장님 그러니까 창업주가 말하는 완벽한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나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 결단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전 시간에도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도전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의 주인이 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꿈의 크기가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와 속도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속도로 성공해 갈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크기에 성공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단과 꿈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 꿈이 크면 클수록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누가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애터미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해도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애터미가 돈이 되네 안 되네 해도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공직에서 32년 8개월 정년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년을 딱 1년 남겨놓고 있을 때예요. 아, 여러분들 뭐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2급의 최고 호봉이었어요. 23호봉이면 여러분들 차관급이고 그때 당시에 연봉이 1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연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 월급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건강식품이라도 내가 벌어서 먹어야지 아이들 학비도 또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걸 그만두고 남편이 애터미를 하라고 해서 저는요 두 손사래를 쳤어요. 나보고 무슨 그런 걸 하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크고 애터미 내가 들어보니까 연금성 소득이고 정말 괜찮은 일이다. 세상에 모든 일은 일의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들으셨죠. 그죠? 30년, 50년을 해도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들어보니까 2년, 3년만 고생하면 되겠다. 이 일을 해라. 그래갖고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부업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바로 뛰어든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이 꿈과 목표가 없으면 내가 자꾸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내가 꿈이 자꾸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내가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스폰서도 도와주고 파트너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되는 일이야 마는 일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할까 말까를 망설이면 스폰서도 도와주지 않고 파트너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판매사 가는 거지 한번 판매사 가는 것 그거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출발점도 사실은 아니에요. 알아보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죠. 그냥 어쩌다 수당 한번 들어오면 많은 것이지만 내가 그냥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아닌 그냥 한번 판매사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아보는 건 이제 끝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애터미를 시작해보겠다는 결단이 그냥 판매사 한번 가는 것이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첫 단추는 바로 오토 판매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토 판매사 세미나도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 수요일 오토 판매사를 위한 세미나도 본사에서도 거의 뭐 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함께 모여서 듣는 그런 본사에서 성공자들을 위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을 브리핑해주는 오토판매사 세미나가 이번 주 또 수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판매사가 되면 이런 시간적 자유, 아, 우리 전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죠? 간절함의 크기가 성공으로 좌우된다. 나는 애터미 밖에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은 나에게 없다. 이런 간절함이 나를 주변의 어떤 반대에도 또 나의 자존심도 어떠한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된다. 오토판매사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절함에 있어서 나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어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파는 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나는 파는 거 못해요 하는데 나는 그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1억 연봉자 클럽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100원어치도 못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파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마트, 홈플러스 가든 모든 소비를 애터미는요, 그 사지 않는 걸 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애터미에서 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건강식품 먹고 화장품 쓰고 주방세제 쓰고 이런 모든 소비를 내가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것을 애터미 마트로 바꾸라고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집에 사지 않는 것을 애터미한테 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팔지 않는 일이기 파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노동소득이 아니어서 제가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고 뭐를 하겠어요. 내 몸도 아픈 사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못하겠죠. 돈이 더 들어가겠죠.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저는 못했어요. 오토판매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파트너 하위 그룹에 반드시 오토소비자가 같이 있어야만 오토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또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또 스폰서가 도와주죠. 같이 가서 조직을 키울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면 저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기만 하면 나도 같이 성공하는 일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외에 절대 시스템, 진짜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뭐 임페리얼이 나온다고 해도 내 조건만 갖춰지면 다 되는 거, 누구는 되고 몇 퍼센트만 되고 몇 퍼센트는 안 되는 이런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라 절대 성공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을 해야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신제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내가 먼저 사용하고 애터미에서 4+1 PV를 업시켜준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이너밸런스 나왔죠. 여성 진유산균 나와서 저도 주문을 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그저께 주문했는데 어제 벌써 도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한계는 간절한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안 사는 사람은 오토 소비자가, 오토 판매사가 되지를 않아요. 회사에서 포인트를 높여준다 그럴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 더 주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자고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이다. 저는 정말 결단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동사 움직일 동 움직이는 것. 움직여야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 보면은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에이코아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꿈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결단을 해야만 행동이 나오는 거죠. 명단, 초청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이, 내가 꿈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갈 곳이 없을 정도로 결단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건 실천
여덟 단계적으로 에이코어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VOD 여러분들 다 시청하지 하루 세 편씩 미팅도 참석하시고 제품도 애용하시고 이렇게 쭉 실내 쌓기를 하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요. 유일한 우리 애터미의 일곱 개 직급 임페리얼까지 가는 중에 첫 직급인 오토 판매사는 뭐를 제일 많이 해야지 오토 판매사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걸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품 애용 맞죠. 순수하게 매출로만 가는 직급이 오토 판매사예요. 팀장부터는 매출로만 가지 않아요. 팀장부터는 조직으로 가요. 나랑 똑같은 동급의 판매사를 4명 똑같이 복제를 해야지 내가 그 다음 직급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팀장은 나랑 똑같은 동급의 팀장을 4명을 육성을 해야만 그 위에 샤론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오토 판매사는요. 유일하게 7 직급 중에서 매출로만 좌우 매출로만 가는 것이 오토 판매사예요. 그래서 제품의 이동이 없이는 절대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품이 가서 일을 해서 제품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7개 직급 중에서 제품의 이동으로 제품이 나가서 일을 해서 내가 직급을 유지한다고 하면 제품이 많이 나가도록 내가 가서 알려야 되겠죠. 그죠? 알리는 일, 그 알리는 일을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때가 오토 판매사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퍼 날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한번 판매사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기아를 오토에다 놓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죠? 뭐 움직이지 않아도 스틱을 옮기지 않아도 그렇듯이 자동으로 내가 200만에서 400만 원까지 되려면 제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맨날 고등어만 팔고 있고 커피만 전달하고 있고 간장만 휴지만 전달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우리는 사업하러 오신 분들이잖아.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자선 사업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고등어로 시작할 수 있고 커피로도 시작할 수 있고 휴지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전달하고 다니면 절대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한 사람 모아놓고도 하고 두 사람씩도 하고 또 여러 명 모아놓고도 한데 내가 오늘 여기서 제품 설명을 하는데 계속 고등어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고등어만 나가서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갈 때는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면 제품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발라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그걸 STP라고 해요. 사업 설명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제품 설명.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때는 카탈로그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머 애터미어 커피도 있네요. 고등어도 있네요. 소리 하기 전에는 그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20분을 할애해서 이분하고 오늘 만약에 시간을 내는데 내가 고등어 얘기만 하고 있다 보면은 다른 제품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끝나면 이 그냥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치약으로 시작하고 커피로 휴지로 시작할지라도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인 도구는 애터미에서 최고로 5대 품목 있죠. 그죠? 우리 화장품, 해모임, 유산균, 시너지 앰플 이런 포인트가 높은 걸로 해야지 우리가 돈이 되지. 절대 그런 거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죠? 물어보지 않으면 말 그냥 하면 안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그래도 소득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코아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나는 정말 이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책도 보시고요. 비디오 여러분들 보시죠. 꼭 보시고요. 파트너만 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같이 보시고요. 비디오 방에도 여러분들 파트너가 보셨으면 파트너가 본 것도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뭘 봤는지 체크를 하고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트너가 뭘 봤는지 얘기가 되잖아요. 얘기가. 그죠? 그거 보니까 그렇죠. 회장님 강의 그거 들으셨네요. 그거 들으니까 어때요?
됐죠 하면서 또 후속이 되고 얘기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파트너만 보게 하지 마시고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여러분들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걸 알지 못하면은요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측량이 꼭 측정이 돼야만 부족한 걸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리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또 소비자를 만났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소비자 많이 만날 때가 아까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죠? 제품으로만 소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판매 매출로만 가는 직급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많이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케팅 거기다 마케팅 플랜을 조금만 더 하면 또 이렇게 오토 소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같은 사업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비자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셔서 애터미 제품이 아니어도 그분이 함께 그 조사하고 있는 그 함께 만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집에서 쓰고 있는지 여기서 체크를 다 해서 애터미 걸로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 한 달에 6만 원씩 1년에 70만 원 들어오면 작은 금액이요 큰 금액이에요. 크죠. 소비자가 1년에 70만 원만 현금으로 캐시백 들어온다고 하면 근데 한 달에 두 번 빙고 맞고 세 번 빙고 맞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번 빙고 맞아서 20만 원을 그러면 1년에 240만 원, 250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말씀드려서 소비자도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내가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을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기도 하고 고객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같이 갈 때는 스폰서와 함께 같이 가시고 우리가 내가 두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이 두 사람, 세 사람 되고 내가 혼자 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혼자 가기 힘들 때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은 내가 자동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와서 소비자가 와서 보고 이런 제품도 있네요 하면서 물어보면 내가 말해주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홈샵은 필수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홈파티도 하고 홈미팅도 하고 정기적으로 늘 그 사람을 만나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3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2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정기적으로 후속을 계속 해야만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오토 소비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 오토 소비자는 뭐예요? 자발적인 애용자인데 소비자와 사업자의 중간 단계예요. 스스로 등록도 할 줄 알고요. 구매도 할 줄 알고 소개도 할 줄 알아요. 상품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상품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하위 매출도 볼 줄 알고 후속도 할 줄 알고 하는데 그럼 이런 오토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자와 소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늘 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시스템에 오시는 분들은 사업자죠. 그죠? 오토 소비자를 떠나서 이제 시스템의 사업자잖아요. 또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스폰서가 되기도 하곤 해요. 이런 기초 사업 설명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오토 소비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만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스스로 다 할 줄 아니까 너무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시스템사업, 복제사업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복제된 사람이 나와야만 내가 오토판매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오토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오토판매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제가 틀어져 있어요. 신제품 나와도 난 사지도 않아. 피부를 업시켜준대도 관심도 없어. 4개 플러스 하나 준다 해도 관심도 없어. 그러면 복제가 되지 않아요. 파트너가 복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자유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좋은 복제로 만들어서 내가 막 사는 거 보고 피부에 업시켜준다는 거 막 하는 거 보고 파트너도 저렇게 포인트를 많이 줄 때는 또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포인트 더 준다는데 또 세 개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도 나중에 할 때 자기 파트너니까 그대로 할 거잖아요. 스폰서 하는 걸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복제해야만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월 200에서 400도 되고 또 리더스 클럽도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하루 몇 텀이 하는가. 최고의 전략. 박한길 회장 그러셨어요.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조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제품을 쓰는 것. 정말 제품이 좋아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제품을 꼭 쓰겠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품을 쓰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는 하루에 몇 터미를 하는가. 나는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파트너 보고 쓰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그 복제가 아니죠. 그죠?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좋은 것도 모르면서 파트너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원본이 돼야만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도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수당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반드시 내가 왜 애텀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텀이를 한다는 애텀의 가치와 내가 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그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애텀이를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나오지 않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나오지 않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요 처음으로 이제 뭐 미국에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씩 가면은 뭐 잠깐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처음으로 오래 좀 있다 왔어요. 뭐 격리까지 다 해서 거의 45일 정도 이렇게 서울을 떠나 있었는데요. 정말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오고 직급 수당이 들어오는데 제가요 자다가라도 깨갖고 세상에 내가 애틈이 하길 너무 잘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다고 제 파트너들이 휴지 쓰는 거 안 쓰는 거 아니고 화장 매일 하다가 앱솔루트 화장품 매일 바르던 제 고객이 제가 없다고 화장품 하나도 안 바르고 세수도 않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제가 있거나 없거나 다 그 소비자는 쓰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터미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정말 오토 판매사는 반드시 돼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터미는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오토 판매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까지 가면은 성공,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죠. 그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움직여서 가니까 매출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함께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오늘은 세 사람 만났는데 내일은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오늘은 다섯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내일은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꾸준히 에이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그냥 해서 습관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오늘 책을 안 읽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뭘 한 가지를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초기 3개월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익히는 습을 꼭 하셔야만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마트 체인지 하게 되고 애용자로 바꾸고 후원 수당까지 받아보게 해서 부업하다 전업까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많이 나오면 나는 저절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오토 판매사는 보름 동안에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만 하면 되지만 오토 판매사라고 해서 250만 포인트만 하는 게 아니라 300만 포인트, 4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 막 넘어가면은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토 판매사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에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을 달성하는 사람이 오토 판매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내가 수당을 오토 판매사가 될 때는 나는 후원 수당으로 한 45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지만 파트너 그 바로 밑에 있는 파트너는 약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맨 밑에 있는 파트너는 6만 5천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그룹에 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직급 수당까지 되니까
보름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한 달로 되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서 우리가 애터미에서는 연금성 소득 200만 원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도 남편이 32년 8개월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연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2년 8개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에서는 3년만 하면 되는 일인데 32년 8개월을 하고도 연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 안 되잖아요.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70%인가 뭐 60%인가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다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끝이에요. 끝. 나는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그게 얼마가 뭐 상속이 되는지 어쩐지. 예, 그런데 그만큼 불과 내가 2, 3년 고생했더니 불과 내가 1년, 1, 2년 고생했더니 여러분들 연금성 소득으로 3, 400만 원 받는다면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3대까지 또 상속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30몇 년씩 근속해도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끝인데 우리 애터미에서 불과 2, 3년, 3년, 5년, 30년, 50년 할 거를 우리 불과 2, 3년 길어야 5년 했더니 3대까지 상속되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애터미입니다. 예,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직급수당, 후원수당에서 약 100만 원인데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 하면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직급수당을 보면 직급수당이 우리 마케팅 플랜에 보면 20%예요.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에게 주는 직급수당이 제일 많아요. 10% 반을 뚝 잘라서 세일즈 마스터에게 줘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비로만 매출로만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너무 수고합니다 하고 회사에서 많은 포인트를 첫 직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두셨어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 가는 기간 중에 그러면 24번 1년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회차로 보면 24회차가 있죠. 그죠? 24번의 회차가 있는데 그중에 12번만 오토가 되면 오토 판매사 핀을 주는 거예요. 이 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산을 해보세요. 역산. 오늘 이 강의 마치고 나면 다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마이 오피스에서 나의 수당으로 들어가서 1년을 딱 찍어봐요. 1년을 딱 찍어보면 내 직급 수당이 몇 번 들어왔는가 그걸 보셔가지고 역산을 해서 12번인 거예요. 지금 3월 같으면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 한 번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세 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섯 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덟 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산을 해서 내가 몇 월까지는 12번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꼭 하시고요. 그러는 중에 팀장도 가시고 국장도 가시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내 파트너가 나와 똑같이 판매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좌우에 나오고 팀장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국장도 가시고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에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좋은 일들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급수당은 보름 마감해서 상반기 거는 22일, 하반기 거는 그 다음 달 7일에 직급수당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 승급 현황을 보니까요. 신규로 2020년도는 코로나가 생기고 바로 그 다음 해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우리 애터미에서도 그랬는데 애터미에서 빨리 그래도 우리 줌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애터미에서 신규 오토 판매사가 573명이 나왔어요. 작년도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토 판매사 교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 9천 명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터미에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집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데 가라고 떠밀어도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만큼 애터미에서는 성공자가 그렇게 많이 이미 배출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대열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의 크기와 목표에 따라서
나의 성공은 속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속도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애터미에서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품.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필수품이 있는데 뭐냐면 초기에 부정 덩어리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부정 덩어리. 네. 또 배우자가 부정 덩어리 있습니까? 배우자? 네. 예, 예. 아, 배우자. 가족, 친구, 뭐, 이런, 제일 가까운 분들이 부정하시죠. 왜냐면, 아, 또 뭐, 잘못될까봐. 그런데 애터미는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소비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133 하루에 세 사람씩 3개월 동안 하는 활동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철저한 돈 관리도 하셔야 돼요. 생활비 내가 애터미 제품 팔아갖고 생활비에 다 쓰고 돈 없다 또 이러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자금 뭐 우리 생활비 정도면 되고요. 본인이 이제 뭐 또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제품을 굴릴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면 또 개인에 따라 틀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있으면 더 훨씬 좋겠고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괜히 넘겨짓고 스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폰서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가지시고 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성공의 비즈니스 자세가 돼야 되는 거. 늘 감사하는 마음. 스폰서도 생각하니까 고맙고 파트너도 생각하니까 고맙고 이런 감사의 크기가 내 수당의 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스폰서가 너무 고마워 보이고 내 파트너가 너무 고마워 보이면 아 내가 이제 성공하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내 스폰서가 막 섭섭해 보이고 파트너도 막 섭섭해 보이면 아이고 내가 돈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하셔서 서로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 내 사업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거 내가 하면 스폰서가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달란트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 하면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저는 꿈속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100% 내 사업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우 회원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시켜놓으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제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스폰서가 넣고 그 줄이 다 늦어져요. 그래서 처음엔 좀 아닌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나를 성공시킬 것인가만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야 본인도 성공하겠다는데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하지 나를 실패하게 안 할 거잖아요. 자기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스폰서가 좌측으로 가입시키세요. 우측으로 가입시키세요. 어디로 가입시키세요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해놓으면 절대 손해나는 일 없어요. 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해놓고 이해하기.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을 저는 초기에요 다 수기로 적었어요. 컴퓨터로 출력을 해도 되지만 내가 다 적었어요. 좌측 적고 우측 적고 해갖고 진짜 나중에 그 적을 수 없을 만큼 또 나중에는 적다 보면 또 생장점이 나면 거기서부터 또 적어가고 늘 적다 보면 우리 적자 생존 있잖아요. 그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다 보면 또 이 사람 생각이 나고 내일 전화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기로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직급 판매사에서 오토 판매사 되기까지 오토로 내가 좌측 우측 200 보름 동안에 250만 포인트가 나와서 내가 한 달에 200만에서 400만원 수입이 될 때까지 내가 쭉 내려가다 보면 생장점이 나와요. 정말 이분하고 같이 내가 도와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스폰서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상황은 이렇고 이런데 이런 분이 나왔어요. 꼭 한번 같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 스폰서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비디오 3편 보고 ABR 코스인데 잘못 오타가 됐네. ABR 코스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파트너가 함께한다. 예, 그리고 이제 퇴근 후 애터미도 지금 토요일 1시부터 또 있잖아요. 그죠? 이 퇴근 후 애터미도 여러분들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보면 큰 부업
작업 저 수입을 원치 않는데요. 50만에서 100만 원만 추가 수입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 이제 판매사가 나와서 딱 거기에 맞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되는 너무 놀라운 애터미는 우리가 돈 벌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해 주고 있는데 나는 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4월 2차부터 시행이 된다는데도 나는 세미 판매사 명단도 적어보지도 않고 나는 누구누구를 좌우에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서 나는 오토가 되겠다는 이런 명단을 계속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업가 세미나 여러분들 꼭 토요일 날 나는 누구와 함께 들을 것인가 명단 계속 쓰시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은 함께 못 들어도 다음 주 토요일은 그분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계속 카렌다를 놓으시고 명단을 계속 다음 달 명단까지도 다 적어서 관리하면서 퇴근 후 애터미 부업과 이런 세미나를 꼭 같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 4월 1일부터 오픈하잖아요. 애터미 MBA 과정이에요. 초급 과정부터 고급과 4학년 과정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여러분들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글로벌로 원서버로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소비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수만 명이 회원가입을 기다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애터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배우셔서 성공을 하면 훨씬 더 파트너들에게도 해줄 말도 많고 나 자신도 너무 뜨뜻하고 좋겠죠. 여러분들 4월 1일 되면 다 등록하셔서 가입하셔서 비즈니스 스쿨 다 함께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터미 이 택배차가 16개 도시를 이렇게 파란색을 해갖고 돌아다니는 눈에 막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가슴 뛰지 않아요? 근데 남의 회원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회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애터미 차가 입이 다닌다고 하면요. 물어본다고. 누구누구 애터미 한다고 했지.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지. 딴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내가 빨리 회원가입을 시켜야 돼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터미를 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내 힘에 버거운 사람이 와야지 내가 성공하는 일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야지 맨날 그냥 맨한 사람만 와가지고 오토 판매사도 안 되고 그럼 되겠어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가 다니면 정말 큰 사람들 다 놓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회원가입 하시고 소비자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세미 세일즈 마스터 보름 동안에 150만 포인트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정말 나 한 크라운도 갔을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포인트도 너무 약했어요. 해모임 한 세트 하면 10만 포인트 화장품 더페임 직전에 우리 화장품 그거 4개 해야 10만 포인트 제가 어제 한번 따져봤어요. 요즘 포인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봤더니 건강식품만 해도요 여러분들 50% 이상 그 포인트 되는 게 20개도 넘더라고. 아우 세상에 이런데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게으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돼요. 늘 매일매일 꾸준히 아셨죠? 네 추가 소득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먼저 내가 리더 되기 네. 네 시스템이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시스템에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내 좌우에 누구와 함께 여기에 들을 것인가 시스템을 같이 들어야만 여러분들 직급도 가요. 여기 같이 듣지 않는 사람은 직급 갈 때 얘기할 수 없죠. 내가 팀장 하는데 판매사 한번 해보자 옷도 해보자 하면은 안 돼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꼭 여기 함께 하는 사람만이 나와 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팀장도 되시고 국장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않기 파트너와 시스템 함께 참석하기 파트너가 없으면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 언제나 내 몸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해요. 파트너 나오면 나갈게요가 아니라 스폰서가 있는 곳에 언제나 내 몸을 갖다 앉혀놓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공하십니다. 네. 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시스템 빠지지 않기 여러분들 다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씨를 뿌리고 3년 동안 우리가 몰입해서 하면
우리 3대까지 상속받는 일, 3대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복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오토 판매사가 리더스클럽 쭉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간이에요. 오토 판매사만 돼도 여러분들 반은 오신 거예요. 반. 회장님은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성공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오토 판매사 되시고요. 꿈은 바로 현장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데 있지 않아요. 저 꿈이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정말 200만 원 연금으로 받으려면 수십 년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과 3, 4년, 3년, 5년 만에 끝나는 일이 오토 판매사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선택은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가난을 선택하든지 풍요를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꿈의 크기만큼 선택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 11호 임페리얼이 바로 나왔어요. 엊그제 10호가 나왔는데 11호가 나왔어요. 이제 아마 뭐 10억 이 지게차가 두 대, 세 대 같이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눈에 펼쳐지는데도 애틈이 되는 거야, 많은 거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꿈꾸면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꿈을 정말 멋진 꿈 꾸시고 3년 뒤, 5년 뒤 여러분들 전부 스폰서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올해 여러분들 목표를 다 이루시고 오토 판매사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월 200만 원 이상의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양수 스타마스터님과 김경희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